요즘 다양한 영양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무슨 영양제를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필수 영양소부터 챙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표적인 필수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의 효능은 피로회복, 탈모예방, 암예방, 치매예방, 뇌졸중 위험 감소 등 무궁무진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B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비타민 B군에 관한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종합영양제에 다 들어있는 비타민이 있죠. 바로 비타민 B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이 비타민 B가 정말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필수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챙겨 먹고 있는 이유인데요. 비타민 B는 인체 대사에 필수적이지만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사실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기본적인 기초 권장량을 채울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식단입니다. 칼로리는 높아도 이러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여기에 스트레스나 과로까지 겹치는 현대인에게 비타민 B 부족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타민 B라고 안 하고 비타민 B군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비타민 B는 8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은 B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2번 총 8가지가 있는데요. B1번은 티아민, B2번은 리보플라빈, B3번은 나이아신, B5번은 판토텐산, B6번은 피리독신, B7번은 비오틴, B9번은 엽산, B12번은 코발라민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이름들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영양제를 구입하실 때 성분표를 보시면 비타민 B가 번호가 아닌 이러한 이름으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만성적인 피로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세포에서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음식을 에너지로 바꿀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 B2, B3, B5번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에너지로 못 바꾸니까 살도 쉽게 찌게 되겠죠. 또 비타민 B군의 종류에 따라서 각 부족 증상도 달라지는데요.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불안감, 말초신경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눈의 피로, 시야 흐림, 결막염, 백내장 같은 눈 관련 질환, 또 지루성 피부염, 구내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내염이 자주 생길 때 비타민 B군을 챙겨 먹으라는 겁니다. 비타민 B6번은 신경전달물질 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6번이 부족하면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실제로 우울할 때 고용량 비타민 B6번을 섭취하면 불안과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B7번은 비오틴으로 잘 알려져 있죠. 결핍 시에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습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9번은 엽산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체내에서 DNA 및 아미노산의 합성과 태아의 신경 발달에 필요한 물질인데요. 엽산이 결핍되면 빈혈이 생기고요. 특히 임산부에게 엽산 결핍이 발생할 경우 태아에서 신경관 결손 등의 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증가해서 반드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죠. 비타민 B12번은 세포의 DNA 합성과 지방 및 단백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적혈구 생성 장애로 인해서 악성 빈혈이나 손발 저림, 감각신경 이상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비타민 B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죠. 암과 치매, 뇌졸중 예방까지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룬드대학교의 연구팀은 엽산과 B3번, 6번, 12번 같은 비타민 B군의 결핍이 암 발생 단계에 관련된 돌연변이체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엽산이나 비타민 B의 결핍은 증상들은 서서히 생기지 않지만 만약 치료하지 않으면 점차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는 비타민 B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뇌 위축 속도를 늦추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 16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비타민 B6번, 9번, 12번을 고용량으로 혼합한 비타민 투여하였습니다. 2년 동안 투여하였고요. 그 결과 비타민 B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뇌 위축 속도가 평균 30% 지연됐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B군 보충제를 복용하면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중국의 연구팀은 5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4개의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B 보충제가 뇌졸중 위험을 약 7%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군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까요? 물론 음식으로 잘 챙겨 먹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식단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비타민 B군은 8가지 중 1가지만 부족해도 다른 비타민 B 작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B군을 영양제로 드실 때는 먼저 8가지 비타민 B가 모두 충분히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있어도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요. 비타민 B의 기초 권장량은 결핍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용량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제들은 기초 권장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담고 있는데요. 염려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 B 영양제를 드실 때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먹는 시간인데요. 저녁에는 피하시고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B군은 활력 영양제입니다. 피로감을 줄여서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어깨 결림 등 통증도 줄어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비타민 B군을 이왕 섭취할 거라면 신체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저녁이나 밤에 드시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이 있는데요. 커피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을 가다 섭취할 경우에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12번 코발라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비타민 B군의 섭취량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을 분비해내게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의 기능이 약화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부신의 기능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 B5, 판토텐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타민 B군의 놀라운 효능들과 연구 결과들 소개해 드렸고요. 또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간과되고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B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필수 비타민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잘 챙겨 드시고요. 또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